짧은 한 문장에 삶이 녹아든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우리는 공감하고 위로받고 이해하며 하나가 된다. 그날 우리의 한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까? 그러나 창제 이후 400년이 넘도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글. 그런 한글이 다시금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나라가 힘을 잃어가던 시절이었다. 순 한글 신문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한글 표기법도 제대로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일단 글자는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두루 사용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다듬는 일이 거의 전무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같은 하나의 말을 쓴다는 것은 그 뜻이 통해 서로를 돕고 살며 절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점점 커져 나라가 되니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것이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쁨이자 권리. 말과 소리를 넘어 함께 지켜낸 결의의 자유. 기억하여 기록하다.